화천 KS4와 보은상무의 맞대결 화천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패배를 잊어버렸지만 승리도 선수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 KS4는 골키퍼의 변화를 주게 됐고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원정팀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이 홈팀 화천 KS4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패스 시도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뺏고 있습니다. 조다솜 띄워줍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황하현, 하지만 등을 집니다. 오, 살아있는데요? 태클까지 하면서 뺏어냈습니다. 이수빈이 슛! 굴절됐습니다. 멋진 슛을 이수빈 선수에게 박수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수비 진영을 양 팀 모두 잘 짜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과정부터 조금은 힘이 들고 있는데요. 예, 붙여줬습니다. 1대1 상황 슈팅! 오! 살짝 위로 뜹니다. 멋진 슈팅에 이수빈 선수에게 박수가 전해집니다. 아, 네, 살려내고 있습니다. 나츠. 나츠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 크로스 올라갔고요. 헤러. 이후에 오, 맞았는데요. 다시 한번 슛! 골! 이수빈의 선제골. 아, 네. 하지만 득점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네, 전방 패스. 아하. 문진서의 패스를 심유정 선수가 완벽하게 받진 못했고요. 아, 지금 흐르면서 이정민. 이정민 오른쪽 크로스 지나서 어우,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골킥. 이정민의 오른쪽에서의 드리블 그리고 크로스까지. 멀리 왼쪽 겨냥. 네, 터치 잘 떨고 젓고 2대1 패스.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접고 왼발 오, 옆구물. 과감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은상무. 최다경 선수의 왼쪽에서의 공격. 어, 압박 성공했습니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맹다희, 맹다희 직접 돌파. 맹다희 한번 접고 맹다희 크로스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맹다희 위협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됩니다. 화천 KS4와 보은상무의 전반전 양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0대0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겠는데요. 양 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받고 화면 왼쪽이 화천 KS4, 화면 오른쪽이 보은상무입니다. 헤러. 자, 이겨내면서 네, 태클을 피해서 찔러줍니다. 오른쪽 위재윤이 가운데로 나츠의 패스 시도 굴절되면서 자, 다시 살아있습니다. 왼쪽 정지현을 봅니다. 정지현의 크로스 헤러. 네, 헤딩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던 송다이였고요. 지금 뺏어냈는데요. 파울 아니고 슈팅! 오! 골대! 다시 골대! 과연 이수빈! 골! 화천 KS4 세 번의 슈팅 만에 결국은 득점합니다. 1대0 앞서가고 있는 화천. 오늘 번뜩였던 박스 안에서 이수빈 결국은 총지불을 냅니다. 강재순 감독 입장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워낙 치열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선제골의 현각이 중요했는데 결국은 캡틴 이수빈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박스 안에서 골대도 두 번이나 맞고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수빈이 득점을 가져가 왔습니다. 후반전 초반의 화천이었습니다. 길게 내줬는데요. 네, 수비수가 맞습니다. 어, 끊어냅니다. 이정은. 네, 가운데 연결됩니다. 이수빈. 왼쪽으로 내줬고, 네, 연결됩니다. 자, 왼쪽에서
황하연. 황하연 들어갑니다. 황하연의 가만차기 이번 시즌 마수거리골 추가골로 만들어냅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도 제대로 분위기를 타고 있는 화천 K스포 이제 두 골 차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황하연이 왼쪽에서 공을 잡은 뒤에 침착하게 한번 접고 오른발로 가만차기 하지희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화천이 확실히 후반전 제대로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전반전에도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정말 안 들어갔던 게 한 번 터지고 나니까 시원시원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화천. 다시 한번 후방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두 골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가면서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등지면서 살려냈고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그대로 뜨고 맙니다. 심효정의 중거리 과감하게 시도해봤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살려냅니다. 자, 다시 한번 위즈은. 위즈은 계속되는 돌파. 위즈은 크로스. 자, 땅볼 연결돼 있고 들어갑니다. 3대 0 화천 K스포. 교체 투입된 이정은까지 골 맛을 봅니다. 대단한 화력 후반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강재순 감독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겠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재인과 이정은의 골. 이제 3대 0까지 격차를 벌립니다. 최근에 강력한 모습 화천 후반전 들어서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체 투입과 함께 골맛을 보고 있는 이정은 선수. 그리고 위재은의 오른쪽 돌파와 땅볼 크로스 역시 위협적이었습니다. 화천 KS4와 보은상무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이번 경기 역시 화천이 승리를 거뒀습니다.